네, 방금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에 관한 전문가 두 분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의미 있는 말씀이십니다. 저희도 대부분 동의하고요. 다만 그러나 이 문제 이전에 이 패스트트랙에 얹은 것 자체가 형식적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불법적 사고임에 의해서 불법적이 아니라 불법 사고임에 의해서 이 패스트트랙에 얹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불법 무효다라는 점이 간과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그리고 또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이 좌파 독재, 좌파 영구 집권을 위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불법 패스트트랙의 공수처법, 선거법이라고 하는 파국 열차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찌됐건 국민과 함께 어떻게든 막아내고 끝까지 투쟁해야 될 문제다라고 봅니다. 네.